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집안에 부탄가스를 쌓아둔 채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방 안에서는 560개의 부탄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을 위한다며 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 수배됐습니다. 남성은 내가 정인이 아빠라고 절규하며 후원에 앞장섰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이 왕, 킹, 혹시 뉴스킹? 뉴스킹입니다, 저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게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아, 뚫고 나왔습니다, 그냥. 근데 왜 이런 차림을 하고 계세요? 아, 오늘 좀 이렇게 킹이 되고 싶어서, 사건 반장에서 킹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짧게 5초 안에, 10초 안에.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있는데 한번 좀 뉴스킹 박준입니다.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전해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는 23일 일요일 부산의 한 특급호텔 꽤나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하자 동스 마이컨네 했던 그 남자의 조직 바로 칠성파의 일대 두목 팔순잔치가 열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같은 날 같은 호텔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 자녀 결혼식도 열린다는 겁니다. 자, 정치인, 검사, 판사, 전현직 조폭, 경찰 등등 무슨 호텔인지 몰라도 그날 정말 그 호텔 그야말로 진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뉴스킹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박준혜 수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체육관 회원들에게 사반 구독 완료하신 벚꽃님. 이번 주말까지 사반 구독 10만 돌파하면 프랑스 요리 풀코스를 쏜다고 허풍 좀 떨었는데 나 어쩜 좋니 하신 김혜미님. 어쩜 좋니. 자, 동네 미용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반 구독하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 이름 좀 불러줘 하신 대구의 금현섭 홍현숙님.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 말고 재외동포 챙기는 건 사반뿐이야 하신 캐나다의 전금옥님. 저도 원보 씨가 들고 있는 이 펜이랑 비슷한 거 샀어요 하신 황나영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었던 신랑 이번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신 우즈 황님. 대박 기원. 자, 나현주님, 이준상님, 박숙현님, 김태경님, 뉴욕의 앤드류 고님, 이호숙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육박! 아,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구독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가왕 조용필의 위험. 아, 가왕 조용필 씨. 바운스 바운스. 이후 무려 4년 만에 귀환. 네, 맞습니다. 4년 만에 귀환하는 이 가수 조용필 씨의 콘서트 예매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 티켓 오픈에서 전석 매진. 공연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티켓 오픈 30분 만에 4만여석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완벽한 귀환을 알린 거죠. 2018년 50주년 콘서트 이후에는 4년 만에 이 서울에서만 단독 4회 공연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 개최한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측은요. 새로운 연출 및 구성으로 또 한 번 조용필 콘서트의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용필 콘서트는 다가오는 11월 26일과 27일 그리고 12월 3일과 4일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의 가왕. 아, 마침 네. 또 오늘 이렇게 왕의 복장을 하고. 아, 부끄럽습니다. 야, 이거 뭐 네. 날익네요, 오늘. 정말 가왕은 조용필 씨죠. 예. 너무 저는 좋아하고요. 실제로 만난 적이 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른 방송국에서 예. 오랫동안 같이 가면서 제가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아, 너도 가왕이냐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너무 팬이라서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어떤 좋은 얘기? 라디오 잘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예. 예, 네. 아마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라디오 방송을 만났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꿀 떨어지는 프로포즈. 아, 진짜 얼마 전 배우 이 남궁민 씨 결혼 소식이 있었죠.
아,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시죠. 내가 지금 난 네가 뭐 해줬으면 하는 게 바라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요? 알았나? 그 누가? 뭔지 알지? 뭐야? 와, 진짜, 와, 이거. 우와. 와, 이거 어쩜 좋아, 양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 어? 아니, 그 배우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아, 그냥... 이거 드라마가 아니었던 거죠? 드라마가 아니라요. 본인의 그 프로포즈 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다가 결혼식장에서 저렇게 관객들에게도 보여주신 건데요. 와. 그냥 두 분이서 아끼세요. 왜 남들 기죽게 저런 걸 해요? 자, 이자연 기자, 만약 저런 프로포즈를 받으면 나도 진아름 씨처럼 울 것 같다. 아니면 남궁민이니까 운 거다. 어떤 거?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감동받아서 글썽할 것 같은데 심지어 남궁민이다? 오열할 것 같습니다. 아, 오열. 아, 그렇군요. 자, 오윤성 교수님, 혹시 사모님께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프로포즈 했으니까 결혼했죠. 진짜요?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한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만난 지 열 번 만에 그 내 아를 낳아도? 아니 뭐 그런 그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결혼하자라고 해서 내 거 하자? 1월 달에 만나서 3월에 약혼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좋습니다. 아, 아무튼 이 여운이 아직도 계속되네요. 이 여운을 이어가면서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또 택시가 해냈다. 자, 이 피싱 범죄의 척결을 위해서 오늘도 고생하시는 전국의 모든 택시 기사님들께 바칩니다. 영상 보시죠. 그 사람 가방을 하나 들고 가셨어요. 사실 돈을 전해주러 간다. 네. 현금을 꼭 전해줘야 된다. 그 얼마나 되시냐면 2천만 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모님 내리는데 따라 내리죠. 차를 세워놓고 다시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원위치로. 그때 저는 확신을 했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자, 양 변호사님, 네. 조금만 더 구현해 주시죠. 지금 택시기사분이 사천에서 승객을 태우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창녕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거리가 한 100km 되거든요. 사천에서 창녕까지. 그걸 택시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분이 차를 태워서 가는데 승객분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주고받는 겁니다. 예. 게다가 들으신 것처럼 커다란 가방을 들고 타는데 현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무슨 국채은행 관련해서 돈을 건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의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택시에서 내린 뒤에 이 택시기사분이 승객을 따라서 내렸어요. 그래서 뒤를 쫓았던 겁니다. 이야. 그리고 행적을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112에 신고를 했고요. 112에서 신고 받자마자 경찰분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출동을 해서 기다렸다가 현금이 건네지기 직전에 바로 덮쳐서 검거를 완료한 겁니다. 아, 정말 극적으로 6천만 원 지켜내신 거예요. 교수님. 아우, 진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진짜 기사님들 이제 귀신이에요, 진짜.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석구석에 어떤 그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책임감이 있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결코 경찰 단독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뭐 경찰에서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신박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 기상청의 한 배달 이 거리두기 방법이 생겼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요청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현관문 들어오기 전 빨간 줄 있어요. 거기에 걸고서 문자 주면 가져갈게요. 뾰로롱. 자, 배달 현장에 도착했던 라이더. 진짜 저 음식을 갖다 줄에 대롱대롱 저렇게 걸어뒀어요. 배달 완료 어쨌든. 아, 양 변호사님, 혹시 네. 저 집에 은둔형 외톨이가 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일종의 미담입니다. 저 집에 위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주문하신 분이 기사님이 불편하실까 봐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 빨간 줄에 걸어두라고 얘기를 해서 배달이 무사히 완료가 되긴 했는데 걱정은 혹시 저러다 쏟으시면 쏟으면.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주문하신 분이 그냥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또 다른 사진도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자, 저 뭐 현관문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저 광기 어린 문구들. 어차피 안 열어줄 거예요. 교회 안 가요. 물건 안 사요. 벨 누르지 마. 성격 더러운 집주인이야. 자, 라이더분이 이걸 보고서 야, 이건 지금 나 읽으라고 한 소리야? 하고 무서워가지고 바닥에다가 그냥 살포시 저걸 음식물을 두고 갔다고 하는데요. 아, 교수님. 세상은 넓습니다. 아마 저 배달하시는 분이 저 집 근처에 갈 때 그 발 뒤꿈치 들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조용조용히. 왜냐하면 이 경고성 문구가 상당히 가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 배를 누르지 말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배달하는 분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오거나 또는 아. 물건을 판매하는 이 상인들에게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아마 집주인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갖다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문구에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문 앞에 붙여놨는데 사실 가로 열고 배달 기사님은 해당 안 됨 이걸 하나 써주는 것이 예. 좀 더 이렇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야박한 것 같긴 한데 요즘 또 세상에 저렇게 샵을 해가지고 저렇게 좀 인터넷 또 어떤 유머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웃으면서 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배달기사님 그 어떤 그 웃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모티콘 이런 거 해줬으면 그러면 센스가 있다. 박 변호사님 혹시 네. 지금 대구에 계신 이 여사님께 카톡 혹시 안 왔나요? 아, 뭐 집에서... 아내가 지금 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건 아니고 예. 놀랐던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옷차림 상당히 네, 인상적입니다. 예. 킹입니다, 예, 그냥 예. 킹. 네. 자,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자꾸 선 넘는 팀장님 김은배 팀장님 얘기 아니고요. 어떤 얘기죠? 네, 이 29살인 글쓴이에게 41살인 팀장이 자꾸만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이직해서 신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이 서툴렀는데 주변에서 직원분들이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직원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팀장님이 옆에 붙어서 업무를 가르쳐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월급 받으면 아, 저 셀프 생일 선물로 향수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책상에 그 향수가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오호. 이어서 이 팀장님이 카톡으로 향으로 기억되는 생일이길 이라면서 생일 축하 문자를 준 겁니다. 이 글쓴이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팀장님에게 돌려줬는데 이거 안 가져가면 그냥 버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고 송금을 해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 되면은 이 팀장님이 글쓴이 집 앞에 대기했다가 같이 출근을 하곤 하는 겁니다. 이 참다 못해서 같은 팀 대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사실 그전에도 팀장님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있었다라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백을 받아서 어찌할까 하다가 퇴사를 한 게 아니라 고백을 거절했더니 업무적으로 자꾸만 불이익을 줘서 못 참고 나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글쓴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OX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자, 마흔 넘은 남자는 다 늑대냐? 신입이라서 잘 챙겨줬더니, 너무하네, 동그라미. 아, 잔인하십니다. 나이, 뭐, 마흔 넘은 남자는 연애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자, 집에는 왜 왔어? 너 스토커야. 나이 값 좀 해라, X. 아. 직장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직장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아... 직장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전 다른 시집한테도 그랬다잖아요. 저건 전과가 있는 거지. 아, 진짜. 예. 아, 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40대인 입장에서 좀 예. 가슴이 좀 아픈데. 조금만 지나가면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쉽게 끝나면 또 재미없죠.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뉴스는 아니고 사연. 예. 자, 돌잔치에 오라는데 지쳐요.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자. 아, 예. 아, 양재열 변호사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이 사연 보내신 분이 무려 7곳이나 돌잔치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 곳은 빼고 나머지 곳들은 본인의 결혼식 때는 와줬던 사람이라서 참석을 할 건데, 이 7군데면 얼마, 뭐 한 3만 원, 5만 원보다 꽤 큰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살짜리 아이 기억도 못할 텐데 가족도 아니고 남들까지 와서 축하를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식 할 때 연락도 없이 축의금도 안 줬던 지인까지도 돌잔치는, 자기 돌잔치는 오라간 거. 이 글 써주신 분도 본인도 기혼이긴 하시래요. 하지만 임신 계획도 없고 돌잔치를 할 계획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돌잔치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냐, 한꺼번에 7곳이나 되는데 라고 그렇게 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수호 선생님도 OX로 함께해 주시죠. 자, 세상 변했다. 돌잔치는 니들 가족끼리 해, 동그라미. 아, 예. 아,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여기다 사연은 뭐 하려고 올려, X. 야, 팽팽합니다. 2대입니다. 일단 우리 뉴스킹 네. 한마디 해주시죠. 그 저희는 이제 해보니까 그래도 가족끼리 하고 남기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부르면 사실은 또 가야 되기도 하고, 뭐 결혼식하고 돌잔치는 이제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바뀌어야 되는 문화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 교수님 뭐 좀 얘기해 주시죠. 반론. 글쎄요. 제가 여기 올린 거는 본인이 저거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하나 예가 나왔는데 자기 뭐 결혼식에 안 오고 돌잔치에 초대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가기가 좀 꺼려진다. 그럼 안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7군데가 왔는데 자기 경제를 그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늠을 해서 7군데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럼 자기가 판단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자기는 다음에 아이 뭐 아직 놓을 가고 저 생각이 없고 돌잔치 안 할 것 같으면, 근데 제가 볼 때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면 굉장히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자기가 좀 손해도 볼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제가 여기 올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본인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이 기자. 네. 정말 여기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어허. 일단 최고행우님, 교수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동의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자붕어님은 축하 자리입니다.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보름달님은 세상에 우째저런 막무가내 사람이 많은지 제발 적당히 눈치 좀 챙겨라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산 사시는 박채민님. 박채민님 보고 계신가요? 저랑 동갑이시라고요. 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려주시려고 주변 지인들에게 야, 저거 내 친구가 하는 건데 구독 좀 해줘 하신답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 이 카톡 스크린샷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친구 아니라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 평생 겨울에 딱 한 벌만 입으라고 한다면 뭘 입을까? 말해, 뭐해. 올라운드 다운, 쿠치 다운. 코오롱 스포츠. 어우, 열나. 어쩔. 아픈 아이 헤어는 다짜고짜 콜대원. 감기에 빠르니까 헤어에도 빠르게. 콜대원 키즈. 키즈도 새로워졌네. 집안에 부탄가스를 쌓아둔 채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방 안에서는 560개의 부탄가스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파헤쳐봅니다. 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이 안인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한 남성이 오피스텔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인데 잘 보면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는 모습입니다. 또 겉옷에 흉기를 숨기는 모습도 저렇게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오전인데요.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입니다. 자신의 방에 불을 낸 전후 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기 방에다 불을 지르고 저렇게 지금 나와서 서성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남성이 불을 지른 게 그냥 불을 지른 게 아니라요. 차량용 연료 첨가제를 방 안에 뿌리고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불을 낼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그 불을 낸 곳에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다랍니다. 아하. 방에. 정말로 아닌듯 사건과 정말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예. 자, 부탄가스. 아, 지금 저, 와, 세상에 저게 몇 개입니까, 저게. 아, 아니 교수님, 근데 그래도 정말 이게 오피스텔, 제가 봤더니 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던데 인구 밀도가 오피스텔이 또 높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정말 엄청난 참변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비교적 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남성이 그 방 내부를 보니까 이 방에서 타다가 만 그 부탄가스가 약 한 560개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560개면 거의 폭탄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화성 그 액체인 그 차량용 연료 첨가제 수십 병을 들이붓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 관리 사무소 직원이 거기 처음 들어가 봤을 때는 바닥에 물이 있고 기름 냄새가 나서 처음에는 무슨 배관 뭐 가스가 터졌나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저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 직원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불렀는데 개방을 하자. 문을 딱 개방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부탄가스가 문 앞에 그 방바닥에 한 박스, 두 박스를 내가 딱 봤어요. 이건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119 신고. 119 와가지고 현장 딱 보더니 이거 바로 경찰서 신고. 바닥에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화가 되면은 이제 옆에 번져 있던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폭죽같이 터지겠죠. 박 변호사님, 네. 아까 그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560개의 부탄가스가 있었으면 거의 뭐 그냥 어지간한 폭탄 정도의 위력이었을 텐데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요. 스프링쿨러가 바로 작동하는 바람에 이게 꺼져버렸고요. 그래서 이 범죄 자체도 묻힐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가면서 결국은 알게 됐는데, 더 문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15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예. 원룸이 70여 개가 있었고요. 학원도 있었습니다. 아.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예. 정말로 큰 대형 참사로 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건물을 폭파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다? 사실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에 정작 본인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 부모의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애시당초에 그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부탄가스를 무료 나눔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이 진술 내용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 심신미약인 척 하려고 저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글쎄요, 일단 뭐 그 부분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성 분노조절 장애로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화로 일단 구속을 했는데 저 장면 보시죠. 흉기 들고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혹시 정말로 사람 해칠 생각이었으면 이 살인죄 예비 의무까지도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나중에 어떤 일이 나오더라도 심신미약 주장하기에는 너무 멀쩡하게 지금 자기가 저지르는 짓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닌 듯도 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감형이 됐어요. 뭐 이래저래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 경력이 이제 그 고려가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사실 이 안인덕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자기 집에 불을 갖다가 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을 자기 집에 불 질렀다는 것은 자기 더 이상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뭐 생활하거나 이런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신병원에 입원 경력 있는 거, 그리고 흉기 들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흉기를 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들고 다니는 그 모습 자체를
좀 평가하건대 살기가 등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프링쿨러에 의해서 화재가 저렇게 진압이 되지 않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유. 일종의 그 안인덕이 했던 그러한 그 범죄에 대한 그 모방범죄, 일종의 그 카피캣의 그런 그 효과를 본인이 의도를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는 뭐 이런저런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인덕 사건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피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 병목, 그 길목 한복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닥치는 대로 그것도 노약자만 이렇게 해를 해서 다섯 명을 살해했던 사건 아닙니까?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네. 말이죠.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 미수범이고 뭐 그렇게 징역을 오래 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일단은 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불도 좀 그렇고 거기에다가 흉기를 들고 다니긴 했지만 그걸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기라든지 이런 것들 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죄도 처벌이 됩니다. 방아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방아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불이 그래도 붙었기 때문에 기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갖고 경찰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걸 통해서 좀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일단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020년 입양한 아이를 양부모가 학대 끝에 살해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추모 행사마다 나타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요. 정인이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나 정인이 아빠야! 내가 정인이 아빠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자칭 정인이 아빠라고 주장하던 유튜버. 추모 공간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걷는 등 정인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경찰에게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정인이 사건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모든 분들 이 가슴 한켠에 진짜 응어리진 그런 내용이고 사건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미안해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막 후원금도 주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이 해당 유튜버는요, 지난해 본인이 정인 양을 추모할 수 있는 이 갤러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유튜버는 내가 정인이 아빠다라고 절규하면서 이 정인 양 후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인 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 받은 유튜버가 지금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겁니다. 아니, 어디다 썼길래요? 자, 일단은 횡령이라는 범죄는 타인의 어떤 뭐 재물이나 돈을 자신이 갖고 있는 기화로 해서 그걸 써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정인을 위해서 써라고 이제 후원을 받은 거죠. 그런 것을 본인이 위해서 예컨대 게장 같은 거 사 먹는 데 쓰기도 하고요. 게장? 간장 게장 같은 거를 쓰면서 그것을 자기가 쓰기도 하고 또 개인 사무실을 증축하는 데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가서 유류비를 사용하는데 유류비가 정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을 위해서 썼던 것들이 확인이 돼서 이것이 확인돼서 고발 조치가 떨어졌고요. 경찰에서는 소환을 했던 것 같아요.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예. 했는데 계속 출석을 거부하니까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하,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간장게장을 사 먹었다.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선한 영향력은 돈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지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후원계좌, 개인계좌를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된 것처럼 이제 임의로 후원해 준 분이 모금을 했던 때 취재하는 반대되는 상관없는 일들에 돈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10월에 언론에서도 한번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후원금이 그때 당시에 한 달 평균 500만 원, 또 그 언론이 취재할 때쯤에 한 200여만 원가량이 모금이 됐었다라고 밝혔는데 그중에 일부를 임의로 사용을 한 거죠. 아, 참 이런 일이 있군요. 또. 네? 자, 그럼 여기서 앞서 잠깐 들으셨던 그 유튜버 자칭 정인이 아빠.
그 절규했던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장인이를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장인이가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신데요?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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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좀 지르세요. 아, 강덕수님이 그러세요. 이래서 뭐 좋은 일에 후원하기가 망설여진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반장 뭐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세요 할 때도 뭐 몇몇 분들이 야 니들 돈 벌려고 그러지 막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셨던 것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의 그 금전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판단하건대 저 사람의 그 내면에는 나는 돈을 임의로 절대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장게장을 사 먹는 것도 결국 이걸 먹고 힘내가지고 내가 그 활동을 하는 것이고 사무실 증축을 하는 것도 모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목표는 오직 하나 정인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내면적인 그런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정인이 그 갤러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관리직원 뽑으면 또 월급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런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갤러리 그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 이거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갤러리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밤도 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돈을 쓰는 것은 그거는 공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후원 계좌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협회나 단체 같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계좌를 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아무튼 이 경기 광주 경찰서가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피고발인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소지가 확인이 안 돼서 일단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명 수배가 된 와중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요. 함께 보고 가시죠. 어저께 또 갑자기 세력들이 정인이 팔이도 이렇게 하면서 저를 또 공격을 했죠. 그리고 또 뉴스에 나와서 오늘 내가 지명수배됐대. 내가 지명수배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지명수배 안 됐는데 내가 나쁜 놈이다.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수배자처럼 됐는데 범죄자가 라이브도 하나 하고 범죄자가 라이브도 하죠. 저 범죄자 맞아요. 폭력 전과도 있고 전과자 전과자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네. 지명 수배 안 됐어요? 수배된 거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후에 재차 확인을 했고요. 이 수배된다고 해서 본인한테 당신 수배됐습니다라고 따로 통보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안 오고 출석 요구서도 반송이 되는데 이미 연락이 안 되는 전화번호로 따로 통보를 더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오보라고 주장은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저희는 모르지만요. 본인은 보도로만 보고 연락을 받은 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경찰이 확인을 했고요. 지금 추적팀을 꾸려서 이 해당 유튜버를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유튜버 말이죠. 받고 있는 의혹이 또 있다면서요? 이것도 지난해 10월에 이미 제기된 의혹인데 이 정인이 아빠라고 주장하는 유튜버 말고 다른 유튜버가 이 정인이 아빠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가봤더니 정인이 양 그 위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수목 원에서 위패를 가져가라 그랬다라는 답변을 했다는데 그래서 또 이 유튜버는 또 취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목 원 측에서는 우리는 그거 가져가러 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진전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교수님 그런데 정말 당혹스러운 것이
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저 의혹을 제기한 다른 유튜버를 이 사람이 고소를 하려고 변호사비 도와주세요 하면서 추가 계좌를 올렸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은 본인이 이제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게 소요되는 모든 돈들은 전부 다 후원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그 유튜브를 고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비를 또 후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후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일단 이게 뭐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은 가장 이 상황에서 제일 진짜 황망하실 분들은 실제 정인이를 위해서 쓰일 줄 그렇죠. 알고 돈을 내신 분들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기부금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부를 했는데 그게 쓰이지 않고 다른 데 썼거든요.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형사적으로도 지금 횡령 뭐 고발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이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 민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후원한 사람은 이 남자한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좌에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좀 다시 돌려받거나 반환을 받을 방법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뭐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 서구의 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반 가족분이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자, 일단 내용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네, 인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러 명이 뒤엉켜서 패싸움을 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손님이었는데 술을 마시던 중에 자신들의 일행이 3명, 또 다른 일행 2명 이렇게 3대2로 시비가 붙으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욕설은 기본이고 주먹 날리면서 서로 막 몸을 뒤엉켜가면서 싸워서 이 테이블과 온갖 집기들이 모두 부서지는 등 이 술집 내부가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심지어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 테이블까지 넘어와서 싸움을 하니까 보다 못한 이 다른 손님이 좀 하지 마라면서 제지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남성이 이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체구가 굉장히 커서 제압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영상으로만 봐도 상황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 호프집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셨겠죠? 자, 그런데 더 이 식당 사장님께서 의아하셨던 건 출동한 경찰의 이 후속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술병으로 내리치고 뭐 다 내던지고 막 싸우는데도 그냥 경찰들이 와갖고 뭐 구경하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 거냐니까는 지금 술에 취해갖고 자기들이 힘으로 좀 부족하다고 제일 취한 사람 한 사람을 경찰 셋이서 뭐 꿈쩍도 못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다른 경찰들 와서 일단 내려갔는데 이제 피해를 끼쳤으면 이게 연행을 해가야 되는데 연행을 안 해가고 두 사람을 그냥 보내더라고요. 왜 저랬을까요? 그렇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주의 설명에 따르면 20분간 경찰이 제대로 이 현장을 정리를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도 욕설도 퍼붓기도 하고요. 소주병을 깨서 던지기도 하고 그 모습인데 이 경찰은 뭐 이렇게 좀 분리를 하거나 가게 밖으로 데려가거나 하지는 못했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학생이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심각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진정만 시키는 모습 보여서 업주 입장에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저렇게 지금 격한 상황이면 뭐 경찰 출동하신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뭐 테이저건을 쏘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기까지는 좀 뭐 그랬을 수 있다 쳐도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일단 뭐가 됐든 식당 사장님은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는데 연행을 좀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제 시민들이 저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있어요. 예. 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적어도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은 경찰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리할 것이다. 이런 사항인데
저때 와서 경찰 앞에서 만약에 저런 행동을 계속하고 욕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경찰의 입장에서도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제복을 입고 나와서 지금 이게 싸움을 갖다가 말리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만약에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경찰 같으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흥분이 가라앉혔다면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뭐 아까 테이저건 건 같은 걸 쏠 상황은 안 되지만 저 정도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연행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다 다 돌려보냈다. 그럼 경찰 저게 뭐하러 나옵니까? 예. 자, 아무튼 정말 날벼락을 맞은 이 사장님 가게 정리하고 퇴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난데없이 보안업체에서 또 전화를 받으셨대요. 저거 가게 난장판이 됐으니까 영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거 대충 정리하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가는데 전화가 또 왔다는 거죠. 보안장치에 이상이 생겼다. 어허. 가보니까 가게가 뭐 집기가 다 엉망으로 부서져 있고 화분들도 밖에 다 던져져 있고 이 보안장치까지도 부서져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사장님은 또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CCTV를 돌려보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시 돌아와서 만취난동을 부렸다. 정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집으로 귀가한 취객이 연행을 안 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이 취객이 다시 가게로 와가지고 호프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식당 사장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야 다를까 저희가 다 한 시간 동안 정리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가게 와서 이제는 가게 그 계단에 있는 뭐 화분이며 뭐 인테리어며 뭐 집기 같은 걸 다 때려부신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경찰이 또 온 거죠. 아,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 지금 보복 행위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다 자기 다 이제 인정하더라고요. 자, 한마디로 네. 네가 날 신고했어? 그렇죠. 온 거예요.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CCTV를 확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돌려보냈는데 왔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화분을 던지고 문을 손괴를 하고 그 모습을 보였던 거거든요. 아하. 이 업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좀 현행범을 했으면 그러니까. 하는 부분을 좀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화분. 화분을 다 깨고 막 그 저렇게 횡패를 부렸습니다. 야, 이게 진짜... 교수님 이거 어쩜 좋습니까? 진짜 이게 날벼락을 두 번 맞으셨어요 지금. 저게 왜 그러냐면은 그 기본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법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사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구경만 했지 별로 조치한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왜 나를 신고했냐. 경찰이 와서 나는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은 만약에 거기에 출동이라도 안 했으면은 2차 피해는 안 당했겠죠. 예. 근데 이제 경찰들이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지금 보복행위 일어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런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다는데. 아이고. 글쎄요. 지금 이제 경찰 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저럴 때 좀 뭔가 이게 시민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조치를 갖다가 해 주셔야 이 시민들이 경찰을 갖다가 믿고 의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뭐 경찰 입장에서도 뭐 아, 저희가 실은 이래서 저랬습니다. 뭐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사건 반장 제작진이 그다음 경찰에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일행 3명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임의동행을 신청했는데 불응해서 귀가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임의동행은 강제성이 없긴 합니다. 또 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모두 끝난 상태였고 이 싸움 벌인 사람들이 인적사항도 다 밝혔고 또 진술에도 협조했기 때문에 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주점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이 매번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굉장히 엄밀하게 따진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 당시 현장 CCTV가 모든 상황을 다 비추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제지하는 데 시간이 좀 꽤나 걸리긴 했다라는 점은 경찰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런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정리해 주시죠. 적어도 저기 한 명은요, 누가 보기에도 현행범 체포 하셨어야 돼요. 저 난동을 부린 그 좀 체격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을 그냥 용납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신감이 생깁니다. 경찰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경찰이 또 함부로 하면 또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얘기 듣지만 분명히 선을 좀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어제 제가 예고해 드렸죠. 오늘 귀한 손님이 이곳 서울 상암동 JTBC 사건 반장 스튜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60만 명을 자랑하는 변호사이자 CF 모델이자 방송인인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사건 반장에 매일매일 출연하는 그 남자 블리블리 한블리 한문철 변호사님 입장하십시오. 와우 와우 언빌리버블 와우 와우. 자, 우리 이 기자가 네. 일어나시고 이 자리에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앉아주시면 아이고, 좋겠습니다. 네. 아, 영혼의 탄짝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 아, 언빌리버블. 이거 어디 갔어요? 뭐 이거 쓰고 있더니. 예, 아까 뭐 쓰고 있었어요. 아, 진짜. 아, 한 변호사님. 네. 출연 이 사건 반장에 출연을 자청하신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등 떠밀려서 나오신 겁니까? 아, 제가 손 들었죠. 아, 진짜? 예. 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이 박지훈 변호사랑 저랑 진짜 친하냐고. 아,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의문이었습니다. 얼굴도 비슷하게 동글동글하고요. 네, 뭐 키도 비슷비슷하고. 닮았다는 소리도 조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 영혼의 예. 단짝. 알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말이죠. 참고로 저희 제작진이 거의 다 한문철 TV 구독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변호사님은 사건 반장 채널 구독하셨나요? 아, 제가요 헬스 클럽에서 운동할 때 예, 자주는 안 하셨습니다. 예, 안 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맨날 본의 아니게 예. 이게 예, 모자이크 블러를 이렇게 탁 쳤는데. 야, 쟤네 왜 자꾸 가리는 거야? 그럼 어차피 거기 저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우한테 예. 그냥 내 얼굴 그대로 그냥 해.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가끔씩 열어놓고요. 그래도 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아니 불안해서. 같은 가족인데 예. 예. 이제 우리 사건 반장 끝나고 뉴스룸 끝나고 예. 한블리 매주 목요일 날 네, 8시 50분에 그렇습니다. 예, 한블리 쫙 예. 연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다 오픈 시키세요. 예. 아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줄임말이죠. 아, 우리 한 변호사님은 목요일 두탕 뛰시는 거예요, 지금? 아, 오늘요? 예. 이거 끝나고. 저희 그 CP, PD 분들하고 같이 저녁 간단히 하고, 예. 그리고 8시 50분 생방송,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거예요. 본 예. 방송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건물에서.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 게스트 한문철 변호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코너,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블랙박스 순간 짚어보죠. 전문가도 피할 수 없다. 자, 우리 한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 전문가가 된 이유를 일단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흰색 차량이 일단 갑니다. 한 변호사님 그냥 잘 가 하면서 지금 뒤돌아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한 변호사님. 박 변호사 같은데? 어? 그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 저예요. 제가 당한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인이 저를 갖다 좀 집에 가는 길에 태워다 준다 그래서 유료 주차장 차 나가는 거 보고 돌아섰는데 그냥 후진해서 저를 들이받네요. 제가 몇 미터 날라갔어요. 아, 진짜요? 근데 바로 옆에 그 계단, 콘크리트 계단 예. 모서리 한 10cm 정도에 제가 멈췄거든요. 아, 예. 만약 머리 거기 붙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블랙박스 순간 보여주시죠. 안 다친 게 천운이다. 자, 사건 반장에서 수많은 이 한문철 TV 교통사고 영상들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가장 많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영상들만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자, 화물차 주먹 이거 뭐야? 한 변호사님 이거 뭐예요? 물체가 날라왔네요. 판스프링 날라온 것 같은데요? 네. 예, 판스프링. 아, 예.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저게 이만해요. 네. 예, 저게 그리고 완전히 칼이에요, 칼. 저게 잘못되었고요. 여기를 저 사람 그 운전석으로 뚫고 들어오면은 예. 실제로 급소마적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 저 흉기입니다, 저거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예. 박진 변호사님, 어쩜 좋아.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적재물 공포인 거거든요. 사실은 저거는 사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날라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적재물을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잘못했을 때는 좀 처벌하거나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 저거 적재물 아니에요. 적재물이 아니고. 아니 모르면서 얘기를 해. 왜 알지도 못하고. 옆에 목재 같은 거 싣고 갈 때 예. 옆에 꽉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짐이 없을 때 내려야 되는데 그대로 달고 가다 덜덩 아까 머리 쓰고 있던 거 그거 뛰면 어떻게 됐어요? 적재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잘못하면 안 되는 것. 아, 저 불법이에요. 부착물이죠. 저게 이렇게 덜렁덜렁 다 빠지거든요. 내가 떨어뜨린 그 판스프링에 만약에 뒤에서 오든 우리 가족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전부 다 저 떼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사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나오시고 나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이 거의 그냥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해요. 아니, 저는 그냥 즐겁게 보고 있는데 왜 굳이 말을 쓰시죠? 아니 너무 제가 막 무례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아,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도로 위의 무법자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죠. 자, 한적한 도로 차량 별탈 없이 잘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전부 킥보드 역주행. 아 한 변호사님 어쩜 좋습니까? 저 운이 좋았네요. 예. 예, 저 차가 만약에 좀 더 빨랐다면 그리고 잠깐 뭐 좀 이게 스마트폰 보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아니 저걸 타면서 스마트폰을 아니요 운전자가 운전자가 그래서 큰일 사고 나는 거죠. 운전자가 예. 블랙박스 운전자 안 봤으면 사고 나는 거죠 바로. 아니 근데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그 진짜 차선을 그대로 타면서 와요. 근데 이거 머리에 이것도 안 썼네요. 헬멧도 없습니다. 예, 저 사고 났으면 정말 이거 치명적. 제가 진짜 한문철 TV 보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요. 이른바 킥난이 저렇게 전동 킥보드 탄 사람들 중에 사고 치는 사람들 중에 헬멧 쓴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거의 없죠. 예. 아, 왜 그러죠? 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우 정답 우문현다. 자, 세 번째 불박 순간. 도로에서 왜 그래? 아 정말 왜 그래 진짜.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 그 자체 함께 보시죠. 우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농산물 시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우회전해요. 우회전하는데 이런 자전거 횡단도로 위험하게 해놨네요. 자전거 1, 2 가라고 해놓고 여기 딱 가로막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참나. 근데 자전거 1, 2 안 오고 1, 2 오다가 갑자기 급제동했다는 겁니다. 비접촉사고입니다. 많이 다치셔서 수술도 받아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보셨듯이 비접촉사고인데 아 여기서도 또 부처 핸즈업을 한번 해보죠. 일단 한 변호사님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빼놓고요. 일단 저희 세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자 아, 급정거에서 혼자 넘어진 자전거가 잘못이다, 손. 자전거가 크게 잘못이 크죠?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지키지 않은 블랙박스 운전자 잘못이 더 크다. 아, 한 변호사님이 진단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박지훈 변호사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재밌게 하려고? 예능처럼 보이려고? 아, 그렇습니다. 아, 이번 사고는요, 예. 아, 저 상황에서 저 자전거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그 싱싱카를 타고 저게 좀 빠르게 왔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또 보세요. 아우. 저기서 요즘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뛰어올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다가 어 저 얼굴 왜 가렸어요? 가리지 마세요. 앞으로 야, 아까 네. 아까는 걷었는데 지금은 또 가렸어. 네,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자동차가 좀 왼쪽만 보고 지나가려다가 사고 난 것 같아요. 비접촉이죠. 네, 그래서 자전거도 물론 저럴 때는 좀 조심해서 차가 오는지 하는지 살펴야 되겠지만 자동차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제는 법도 바뀌었고요. 예. 교수님도 뭐 저 영상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지금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사람이 없어도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갔을 때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갖다가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건 뭐 저 아이가 오든 뭐 저기 저 킥보드가 오든 자전거가 오든 무조건 하여튼 그 일단 정지를 갖다 하고 좌우를 살피고 난 이후에 가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개미 새끼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도 일시 정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처벌 대상이죠.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닐 때는 건너고 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되고요.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요. 근데 담장에 가려서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찌도 모르니까 멈추는 것이 그게 안전하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그게 무조건 있든 없든 무조건 서야 돼요. 제가 옛날 미국에서 한번 차를 몰다가 예. 이제 사람이 없어서 방금 우리 저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뒤에서 경찰이 따라왔어요. 아, 진짜. 여기 혹시 그 스톱이라고 써 있지 않았던 거예요, 표지판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무조건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하여튼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서서 그냥 대강 가는 게 아니라 좌측 우측을 보고 완전히 정지하고 난 네. 이후에 가야 된다. 이게 안전하죠.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렇죠. 사실은. 자, 그 도로의 황당한 순간, 이 역주행 사고 또 이거 빠지면 섭섭하죠. 함께 보시죠. 좌회전할 거예요. 아, 유턴하실 거군요, 유턴. 네, 유턴하시려고. 뭐야? 내가 도망가야 되나? 뭐야? 할머니, 아, 이 할머니가 뭐 하시는 거야? 할머니, 환장하겠네, 이거. 아, 양 변호사님, 아,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이게, 할머니, 환장하겠네, 이거. 아주 구수하게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그나마 저렇게 브레이크를 잡았기 망정이지, 큰일 날 뻔, 저는 저거 치킨게임 벌이지 않은 건가,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뭐냐면, 이게 좌회전하는데 포켓이라고 하죠, 차선이. 넘어와서 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좌회전하시거나 유턴하셔야 되는데 거기로 들어왔다가 직진을 하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지금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차도 커요. 무섭게 하필이면.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아니 그 한 변호사님 저런 진짜 이 영상도 그렇고 진짜 기상천외한 이런 딱 그 제보 영상을 받으셨을 때 네. 욕 나오시는 경우는 없어요? 욕 아니 이런 아니 뭐 저는 욕 안 해요 그냥 늘 그러려니 해요. 아 진짜 이제 그냥 무뎌지셨구나.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특이하면 야 이거 함블리 후보작이다. 아, 함블리 이거 방송해야지. 조회수 좀 나오겠다 이렇게. 아니, 조회수보다는 예. 함블리를 먼저 합니다. 아 함블리 먼저 하고 아, 진짜요? 네 방송에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제 그 유튜브에 올리죠. 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JTBC 함블리. 두 번째가 한문철 TV. 예. 그리고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 질문자분께는 제보자분께는 제가 다 설명드리고 요거 함블리에서 몇 회쯤에 방송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문철 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양해를. 자, 마지막 불박 순간은요. 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일 것 같은데 일단 보여 주시죠. 어머나 깜짝이야.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과 또 영혼의 단짝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께서 진행을 해 주시죠. 영상 스타트 보여 주시죠. 네, 흉내 내 보세요. 예. 차량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네. 어두워서 도로가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깜깜하긴 합니다. 네. 아이고야. 덜컹. 저 뭐예요? 사람인가요? 물체예요. 물체인데요. 아. 사람이 누워 있네요.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참네.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유명한 영상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자. 이건 아까 그 영상인데. 네. 저게 새벽 3시. 요겁니다. 요 영상입니다. 우회전. 예. 도로에 차가 우회전하는데 사람이 누워 있는 거 안 보이죠? 예. 안 보이고
그냥 지나칩니다. 사실은 이 영상 그래서 지나치고 없어졌네요. 같이 갑니다. 네, 저 밑에 낀 거예요. 예, 쓰러갑니다. 두 번째 크게 다쳤습니다. 휴대전화만 있고 사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만 남은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사람 끼고 같이 갔다는 끼고 거죠? 갔어요. 아, 근데 정말? 사망하지는 않았고요. 네. 진짜 천운이었죠. 네, 예, 차가 좀 더 이게 좀 낮았으면은 저 차가 높으니까 그랬지. 그렇지 않아서 그래도 많이 다쳤어요. 정말 저런 어두컴컴한데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 운전자가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어때요? 그래도 예상을 해야죠. 네, 아니지. 예상을 해야 의문이 있는데. 아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영혼의 단짝이 저는, 아니신 거 같아요. 아니, 사람 누워있는 거 어떻게 예상해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을, 첫 번째 거는 예. 아직까지는 무죄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가실 지금 법원에서 한 80% 누워있던 사람이요. 자동차 한 20% 볼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백대빵 해야 되겠죠. 새벽 3시에 저 넓은 돌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걸 그거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영상은 우회전할 때 저 도저히 안 보이거든요. 저 CCTV라서 보이는 거지 블랙박스에는 조금 보이더라도 운전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 근데 저것도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예전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해서 처벌하거나 과실을 부여했거든요. 블랙박스 없을 때. 영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달리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리 봐야죠. 완전히. 네. 아, 두 분 친한 거 맞으세요? 친합니다. 의견이 맨날 비슷한 의견이에요. 아, 진짜? 아. 법원 가면 달리 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법정에 가면. 알겠습니다. 두 분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네. 또 다른 영상 보시죠. 또 뭐가 있죠? 예. 비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녹색 신호도 있고요. 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아이고야. 아이고. 아, 뭐가 지나갔잖아요. 네, 비보 좌회전하는 차, 대기하는 차 예. 뒤에서 갑자기 학생들이 튀어나오네요. 아,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학생들하고 네. 충돌해버렸어요. 뛰어온 학생들하고 충돌했습니다. 저거 피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못 피하지. 아, 자꾸 그래도 너무 냉정. 어려우냐. 아니야.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못 피합니다. 예, 그렇지. 피할 수 없습니다. 예. 피할 수 저거는 좀 백대빵인데요. 예,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 저걸 또 경찰에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예. 또 예, 범칙금 부과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예. 저거는 예, 즉결심판, 범칙금 내지 마시고 즉결심판 가면 무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지금 법원에서는 저런 경우는 무죄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시간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겠고요. 아, 일단 한문철 변호사님 정말 귀한 자리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한마디 할 시간 있나요? 아, 당연하죠. 네. 하시죠. 아까처럼 그렇게 그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또는 우회전하면서 누워있는 사람 또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신호에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이런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친 영상이었어요. 예. 만약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 필수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운전자 보험. 이거 다 가입하고 계시죠? 네. 예, 만일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사건 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께 안녕 인사. 안녕. 자, 여러분. 채널 고정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보시고요. 그리고 함블리 오늘 5회째 방송입니다. 함블리. 알겠습니다. 자, 불박연구소. 저도 말이 꼬이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아이의 미간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잠시 눌러주는 모습인데요. 테이프를 확 잡아댑니다. 방금 보신 건 여성이 3살 난 딸아이의 눈썹 털을 제모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온 이후 미국 현지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 이거 일자 눈썹 혹시? 맞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건 텍사스주에 사는 리아 가르시아 씨였는데요. 이 가르시아 씨는 나쁜 엄마라고 불리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간이 연결된 일자 눈썹으로 놔뒀던 것처럼 내 딸도 똑같이 둘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딸 눈썹을 왁싱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학대 영상이나 이런 거는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현지 누리꾼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당신은 전혀 나쁜 엄마가 아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가르시아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겠다고 위협하는 누리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제모를 자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가르시아 씨는 딸아이의 눈썹을 3개월에 한 번씩 왁싱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결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딸아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어깨에 가방 두 개를 맨 남성과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는데요. 갑자기 남성이 몸을 굽히더니 여성 옆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힌 겁니다. 아니, 두 명이 들어갔는데 왜 세 명이 돼서 나와요? 저 여성 알고 보니 임신부였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여성은 이날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끼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10여 초 뒤 여성이 심한 진통과 함께 아기가 나올 거라는 직감을 느꼈고 결국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고 만 겁니다.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두 사람. 1층에 도착하자마자 여성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팔을 뻗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재빨리 가방을 내려놓고 아기를 받은 겁니다.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순산을 하죠? 이 남편이 이렇게 침착하게 아내의 출산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능숙하게 아기를 받을 수 있었고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아내 무릎에 눕힌 뒤에 탯줄을 직접 잘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라서 천만다행이라면서 남편의 대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차고에서 방수포로 뒤덮인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남성 목 부분 불꽃 튀는 거 보셨습니까?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깜짝 놀란 남성은 목에서 뭔가를 빼내고 바닥으로 바로 내동댕이 치는데요. 저게 뭐였냐면 남성이 목에 걸고 있던 블루투스 헤드폰이었던 겁니다. 이게 폭발한 거예요. 아, 저거. 예. 오,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성도 정말 많이 당황했겠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헤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주춤거리는 모습까지 이어집니다. 와. 화상 입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귀가 아니라 목에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헤드폰을 만진 손에는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남성 헤드폰 사용한 기간이 불과 두 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알려지진 않은 해당 헤드폰 제작사 측에서는 합선으로 인한 제품 불량으로 보인다면서 새 제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데 그걸로 될 일일까요? 그럴까요, 그거? 자, 박 변호사님. 저 안 써요. 예? 그럼 안 쓰죠, 무서워서. 아, 진짜 무서워서? 못 씁니다. 나중엔 뭐 귀탑니다, 귀. 그러니까 참아, 너무 참혹해서 말씀을 더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제가 끝내기 전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진짜 10만 돌파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야, 도대체 구독은 해달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 채널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아, 이제부터 말이죠. 유튜브 검색창에서 사건 반장 양원복 여기 있는 거에서 야, 이거 왜 안 지워지냐 이거? 손으로 가래요. 자, 그냥. 사건 반장만 입력을 하시고 딱 하시면요, 그 빨간색 원 안에 사건 반장이라고 지금 보여주시죠. 이거 뜹니다. 이거 구독 눌러주시면 그냥 이젠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아셨죠? 10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쏘는 소고기도 먹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본방전 4반 가족회의, 본방은 별이 6개 판, 4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